안녕하세요. 오늘은 CWI 서류 접수하는 방법, 그리고 어디서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서류 작성하시면서 겪게 될 시련과 고통, 그런 거를 조금 덜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CWI 서류 접수, 너무 어려워. 이렇게 제목 한번 만들어 봤는데, CWI 서류 접수는 우선 안내가 AWS 홈페이지 가시면은 있겠죠? 여기는 2022년 International Exam Schedule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라가 있어요. 차이나, 사우디, 인디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코리아라고 쳐보면 나옵니다. 코리아 쳐보면은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고 쭉 나오죠? 그래서 페이지는 한 페이지 요게 다고요. 서울, 부산, 서울과 부산에서만 가능한데 요 서울에서 보는 게 진짜 서울에서 보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서울에서 보시는 게 3월 19일 Korean Welding Industry Cooperative, 그래서 KWIC 용접 조합이죠. 그리고 3월 26일 시험은 KETC Korea CO.LTD 이렇게 있는데, KETC는 시험은 항상 거의 동일하죠. 부산에서 보고 있죠. 그래서 부산 요거는 맞는 정보이고요. 그러면은 날짜별로 이렇게 쭉 있는데, 3월 19일이랑 3월 26일, 지금이 2월 25일이니까 왠지 마감이 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가능한 시험이 KWIC 용접조합에서 5월 14일일 거고, 그 다음이 6월 18일날 KTC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TC 쪽 등록하는 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KTC 여기, 요건 이메일이네요. KTC Korea CO.LTD 요거는 회사명이고, KTC를 홈페이지를 가시면 되는데, 홈페이지 주소가 asmektc.com입니다. 네이버 같은 데다가 이렇게 KTC라고 치시면은 첫 번째 나오네요. ASME 검사 및 해외 인증 컨설팅 한국 KTC 코리아 CO.LTD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요런 페이지가 뜨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요 조금 키워 드릴게요. AWS CWI 요런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 및 시험을 접수를 하려면은 뭐딴걸 해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은 서류 작성하는 방법 같은 거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응시 원서 작성 요령 요거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걸 누르면은 어쩌저쩌고 내용이 쭉 있고, 여기 신규 신청서 양식 여기 있고, 요거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샘플을 어떻게 작성하시는지도 나오고요. 요거를 다운을 받으시면은 어떤 게 나오냐? 바로 요런 PDF 파일이 뜨는데요. 제가 미리 쓰셔야 되는 내용들을 써야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썰네임이 성이에요. 그리고 first name이 이름이죠. 근데 여기다가 쓰실 때는 그 여권에 쓰여 있는 영문 성함을 똑같이 그대로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그러면은 홍씨 H-O-N-G 쓰고, 길동인데 길동의 여권에 여기에 하이픈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는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니까요. 띄어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붙여 쓰는 사람도 있고. 붙여 쓰게 되면 여기 소문자 되겠죠. 요거 그냥 여권이랑 똑같이 쓰시면 돼요. 여권이랑 똑같이 쓰시고, 주소는 거주하시는 주소, 아니면은 시험 보고 시험 이제 책을 받으실 주소나 서티 받을 주소 그거 쓰시면 되는데, 네이버에다가 영문 주소라고 치고 자기 그 한글 주소 쓰면은 번역을 해줘요. 그럼 거기 긁어다가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 그리고 시티는 서울로 적었습니다. 프로빈스는 도죠. 스테이트, 프로빈스 이런 거 있는데, 서울은 뭐 특별시인데 서울 특별시라고 안 쓰고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경상도라고 썼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경남이죠. 경상남도. 근데 경상남도 쓰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경상도라고 적어봤고, Republic of Korea 그래서 Republic of Korea 쓰시면 되고, 포스탈 코드는 우편번호 43201이라고 써봤는데, 요거 그냥 요즘에 5자리 우편번호 있죠? 그거 쓰시면 되고,
생년월일 date of birth 그리고 1920년 3월 11일 그래서 여기 mm이 months죠 월 그리고 dd가 day 11일 그리고 yyyy가 그 태어난 연도 1920년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메일은 xxx@naver.com, gmail.com,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 모바일은 앞에 82010에서 공짜 빼고 33337777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KTC 같은 경우는 KTC 코리아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적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요거 확인하시고 적으시면 되고 코드북은 한국에서는 요 CW 파트 C 보실 때 한국에서는 거의 99% API 1104를 보죠.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 뭐 한국이니까 코리안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여기 타입 오브 비즈니스는 본인 다니시는 회사 타입 적으시면 되는데 뭐 한 가지만 체크 온리 원이죠. 한 가지만 딱 체크하시면 되고 잡 클래시피케이션 뭐 프레지던트냐 오너냐 사업주냐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용접사는 용접사 아니면은 메탈러지스트는 금속학자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심 분야 뭐 NDT 이거 그냥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all that apply인데 그냥 하나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학력인데요. 여기다가 본인 나온 학력 고졸이면은 하이스쿨 디플로마 아니면은 대졸이면은 바첼러 or 하이어 디그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시면은 qualifying work experience인데 여기 경력이에요. 자기 회사 정보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되고 상급자 사인 받아주시면 되고요. 요런 거 딱 적으시면은 되고 뭐 이런 양식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적는 과정에서 실수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확인받는 과정에서 그 프로세스에서 많이 상당히 고뇌와 번민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실제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연락을 주세요. 오늘은 요 CWA 서류 접수 그리고 접수하는 양식 그리고 작성하는 방법 이런 거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